평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인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외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망사 청산과 역사 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나가겠습니다. 분리적인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시선을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